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오늘은 인텔 11세대를 이용한 주식용 컴퓨터 견적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10세대 CPU를 이용한 주식용 컴퓨터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은 11세대이기 때문에 인텔 11세대를 이용한 주식용 컴퓨터 견적 한번 짜보겠습니다. 주식용 컴퓨터, 주식 전용이라고 할게요. 사실 이 주식 전용 컴퓨터라는 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진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사양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컴퓨터입니다. 일반 게임용 컴퓨터로 해도 되고 사무용 컴퓨터로 해도 사실 주식 다 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만 하지만 뭐 200만원짜리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주식용인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추천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식 전용 컴퓨터인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단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열리고 할 때 렉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CPU가 좋으신 분들은 렉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CPU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용 HTS 프로그램이 싱글코어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싱글코어 성능이 중요하죠. 그러면 싱글코어가 좋은 CPU는 어떤 게 있느냐? K사전에 가서요. 이 칼럼에 보면은 CPU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싱글코어 누르면 싱글코어 성능 순위가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11900이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고 보시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11700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젠도 있고 인텔도 있는데 왜 인텔을 추천하냐? 그거는 아직 주식하시는 분들은 인텔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11700F가 아니고 왜 11700을 추천하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F 버전 안 쓰고요, 그냥 내장 그래픽 있는 버전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11700K를 사용했어요. 자, 왜 11700K를 사용했냐? 11700K가 더 좋아서 11700K를 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가격이 똑같습니다. 11700하고 11700K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클럭은 K가 0.1 높습니다. 그래서 11700K를 했고요. 지금 다 나온 가격은 이런데 실제로 제가 구매한 가격은 11700K가 11700보다 2만원이 쌌어요. 그래서 11700K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11700이 싸다, 그럼 11700 하시고요. K가 더 싸다, 그럼 K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께서 QHD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건데 이 QHD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최소 1050Ti는 돼야 돼요. 1050Ti 또는 1650. 그러면 30-40만원이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래픽 카드 넣을 필요는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모니터를 더 늘리겠다, 그럴 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11세대는 4K 60Hz로 듀얼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터프 B560M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주식 컴퓨터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터프 B560M 플러스는 드라이버 MOSFET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CPU가 K버전이라서 왜 B보드를 사용했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K버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B보드로 선택했습니다. 꼭 Z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MSI Z590A Pro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안정성을 위해서 오버클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 시금치 3200램을 사용했습니다. SSD는 SK하이닉스 P31 500기가를 했는데요. 꼭 NVMe가 아니더라도 일반 SSD나 250기가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NVMe를 사용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저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600W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00W만 돼도 충분하지만 나중에 그래픽카드 추가를 염두에 둬서 600W로 했습니다. CPU 쿨러는 팔라딘 400을 사용했는데요. 뭐 당연히 수명이 더 좋으나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랭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팔라딘 400이나 3RC스 RC400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저는 안텍 NX200M을 사용했는데요.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니 케이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RGB 일부러 없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케이스는 취향에 따라 미니 케이스 NX200M 또는 3RC스의 R500, 다크 플래시 것도 괜찮고요. i90 것도 괜찮고요. 예산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텔 11세대를 이용한 주식 전용 컴퓨터 한번 짜봤습니다. 주식 컴퓨터 맞추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